전 아침에 한 5시쯤 눈을 떠가지고 유튜브 좀 보다가 아들 깨우러 갑니다. 미국 와서 제일 제가 재밌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. 우리 아들 깨우러 가는 시간. 오, 아들아 일어나 있네. 굿모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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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아들 방 참 철. 아들아, 아빠가 이번에 선물로 팬티 사왔어. 팬티. 한동안 또 속옷을 안 사다 줬더니 좀 많이 낡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엔 팬티를 여러 벌 좀 사왔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코카콜라 박물관 갔다 그러더니 거기서 산 저금통이구나. 오우, 우와, 한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겁게 동전이 많이 들어가 있네. 어? 뚜껑도 열리네? 짜자잔. 뚜껑 열리면 금방 꺼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요거는 두레마을 도와주는 그 저금통인데 교회에서 준 것 같아요. 여기다 동전 많이 넣어놨네요. 근데 이건 딸 수가 없어요. 동전을 빼낼 수가 없게끔 깡통으로 딱 돼 있네. 아들아 아침 먹어야지. 어? 아침 먹어야지. 지금 9시 27분이다 나. 어젯밤 늦게까지 또 게임을 하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네. 몇 시까지 일어나가? 집안에 불청객이 한 명 있네요. 잘 보이실래나? 아, 이게 집에 들어왔지? 놀다가 어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오늘 공항으로 다시 갑니다. 네. 왜 가냐고요? 가면서 말씀드릴게요. 아들아, 아빠, 공항 갔다 올게. There's a triple pack here. 게임할 때는 내 말을 안 들어. Yeah, sure, I'll do it. Where's it at? Okay. 아빠, 공항 갔다 올게. No, 지금 지켜보고 있다. 아니 근데 신곡 나오지 않았어요? 네 맞습니다. 그저께 나왔었어요. 그저께. 네. 그거 안 걸리고 파렴치 부른다고?
아, 사실 그냥 지금 당장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그 곡이어서 신곡 공개보다 그렇지 이게 와. 진정성이지 사실 야, 얘가 예. 대기실에서 얘기 듣더니 바로 이렇게 말 잘 듣네 그러면 파렴치 한번 좀 들어볼까요? 네 파렴치 부탁드립니다 네. 아 우리 현진이 형 형님이 많이 챙기시네 예. 어제 도착했던 애틀랜타 공항입니다.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공항에 나온 이후요. 잠시 후 집사람이 유럽에서 옵니다. 이탈리아에서 오는데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한 4시간 정도 연착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. 하여튼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한 30년 결혼생활 하면서 공항의 이별을 한 300번쯤 한 것 같아요. 서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미리 미국 공항에 와서 와이프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그래도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낫지 비행기를 타고 딱 나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좀 서운하더라고요. 오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어요. 젖었네? 비행기에서 지금 많은 어? 비행기 옮겨 탔잖아 짐 내릴 때 거기서 비가 오고 아 맞습니다 비가 왔어 뭐 먹고 싶어? 따로 국밥하고 비빔냉면 아 멤버 중에 그저께부터 비빔냉면 먹고 싶다 그러는 거 그때 그렇지. 이태리에서요 정말 완전 이태리 시골 밥집을 먹고 왔기 때문에 니글니글니글니글 그때는 따로 먹지 마 나는 냉면 냉면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먹고 싶은 거 두 개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 반반씩 먹어요 반반씩 완전히 싹 비었어 아니 원래 이 정도로 추웠나? 그래? 아니 밤 12시 1시가 됐는데 손님이 엄청 많네 그것도 반 이상이 다 외국 사람이야 24시간 하는 데는 손님이 많죠 그래? 자 이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
지금은 밤 12시 4분입니다. 24시간 동안 뭐 했냐고요? 저는 유튜브 편집하고 또 유튜브 보고 또 넷플릭스에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. 9편까지 쫙 다 봤는데 주인공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더라고요. 거기 제가 좋아하는 홍석천도 살짝 까메오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연출이 김석윤 PD라고 그 원래 김석윤 PD가 KBS PD였을 때 그 코미디를 참 잘 만들었었거든요. 그때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그 드라마를 잘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코미디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코미디 작가 중에 드라마 작가들도 참 유명한 사람이 많죠. 지금 이 시간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리 갔다 와서 그 사랑의 불시착을 지금도 쭉 정주행하고 있는데 그걸 썼던 작가도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코미디 작가 출신이거든요. 우리 집사람은 저렇게 1층에서 지금 사랑의 불시착 다 봤어? 끝까지? 거의 끝까지? 재밌어? 재밌었어?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일찍 잠에 들었군요. 그 이유는 내일 아침 아마 그 일찍 아침에 나가서 또 골프장에 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 마지막 또 유튜브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. 예.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왔고요. 저희 집사람은 이태리에서 오카리나 공부를 하다가 어제 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슈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은 2주 동안 외부인들을 가급적 만나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은 집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나 가끔 식당을 갈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외부인들과 접촉을 좀 안 하려고 해요. 여기 애틀랜타도 지금 내일이 오늘이군요 벌써 일요일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 예배도 타지에 나갔던 특히 한국이나 외국에 나갔던 사람은 2주 동안 방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공지가 뜨는데 뭐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동참해야 되겠죠.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.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라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해 그로 인해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공포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쨌든 그 한국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검사를 정말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참 많죠. 뭐 사실 저도 그래요. 저도 뭐 3월, 4월 뭐 제 수입원이 주로 강의와 공연인데 모든 게 다 그냥 한꺼번에 올 스탑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수입이 뭐 50% 줄었다, 70% 줄었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제 스스로는 100%가 줄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저죠. 그러나 이런 위기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걸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. 전 그걸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.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요.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. 웃음이라는 것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웃으면서 그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또 그리고 면역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웃음은 정말 진정한 면역력의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2주 동안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